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견디지 못한 오빠는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버렸어요. 어머! 어떡해. 아, 나이도 어린데 그랬대. 아유, 세상에. 아유. 방사장 앉아있네. 술인가? 야, 엄마 이상하다. 당신은 애가 갔는데 술을 붓고 싶어. 그럼 이럴 때 마셔야지 언제 마셔? 아이, 아,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네. 술 좀 그만 마셔. 나만의 아이들 생각을 안 해? 이거 내놔.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. 그렇게 애를 생각하는 인간이었어 당신이? 돈 번답시고 바깥으로 놔둘더니. 아, 그게 언제적 얘기야. 얘 학교 다니기 전부터 내가 신경 썼잖아. 아유, 상처가 크겠다. 그러셨어요? 자기 바람피는 거 합리화시키려고 저런. 아, 지금 제발 오빠가 떠난 후 저와 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. 아, 근데 너무 힘들었겠다. 엄만 술에 빠져 자식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. 참다 못한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셨어요. 뭐 이혼할 수밖에 없죠. 뭐 어쩔 수 없어. 아니 진작에 그러면 좀 하지. 아휴. 그래 주짓수 풀자 그냥. 운동하면 훨씬 낫죠. 여기서 누굴 만나지 이제. 아, 나왔잖아. 아, 그러네. 아, 벌써? 힘들 때 저렇게 찾아오더라고. 힘들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마음을 잘 열지. 그럴 수 있겠네. 위로 받으려고. 아유.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던 전. 제게 위로가 되었던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.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운동하는 건 참 좋아 보이는데. 아유, 굳이 이렇게 운동하다 왜 저런 묘한 분위기가 나죠? 시체 접촉이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. 미선이 많이 늘었네. 근데 그렇게 하면 너 다칠 수도 있다. 땀 좀 식히고 다시 해보자. 네. 되게 좀 아, 또 자정하네. 자정하네. 멋져서 넘어갔다. 저 남성미를 발견한 거야? 그곳에서 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제 상처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을 만났죠. 그가 옆에 있어 제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. 빠졌네, 빠졌어. 그러게. 금사빠야. 지금 너무 취약한 상태니까 또 외로워서. 어, 미선아. 아, 잠깐 나 부르는 것 같아서. 남자친구 봤구나. 아직 고등학생이죠? 응, 고기. 그래서 자네 나이가 몇이라고? 몇 살 차이야? 이제 28입니다. 오, 이거 봐. 10살 차이? 10살? 와,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. 우리 미선이하고 10살이나 차이가 난다고? 네. 탐탁지 않지, 당연히. 그게 왜?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. 아빠한테 소개해주려고 한 거지. 허락 구하려고 만난 거 아니라고. 어, 통보야? 미선아, 너 아직 고등학생이야. 그래서 뭐? 아, 근데 지금 고2인데 그러니까 완전 성인이잖아. 남자가 나이가 많네. 미선아, 제가서 맛있게 좀 사가줄래? 내가 그동안 이 친구랑 얘기 좀 하고 있을게. 따로 타이밍이 낫겠다, 그래, 아버님이. 잠깐만. 박성호라고 했나? 네.